오케이 오케이. 축시하여. 파이팅. 좋아요 좋아. 아, 네, 찾아왔습니다. 좋은 시간이네요. 시간 네. 귀엽네요. 귀엽네. 지민 씨 되게 정없게 저장해놨나요? 추가 형. 형 빅히트 집 박지민 이렇게 놨잖아요. 정이 얼마나 넘쳐요? 여섯 글자나 되고. 나도 김석진 형인데? 나도 김석진 형. 저 저장을 안 했어요. 난 김석진인데. 석진이 아닌 게 어디냐? 다행이네요. 아, 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진짜 언제 들어도 어렵네요. 질문이 어려운데. 머리 좀 짧다.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 되게 재밌어서 한 것 같아요. 입소리 왜 닭똥집 같아? 살 많이 쪘다. 그런 질문 나셨잖아요. 자 그러면 각자 그 개인의 위기를 하나씩 주자. 알제 일단 홈쇼핑 해요. 털을 팔아요. 점점 막 매진이 돼요. 홈쇼핑은 그 원래 매진이라는 컨셉이 있잖아. 그러니까. 하지만 이 친구는 매진 없이 24시간 방송이 가능해. 계속 털을 잘라서 팔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러다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왜 문제를 만들어? 자 그렇습니다.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또 아 뭐 그 이 시사의 또 이 브이 라이브 제목이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. 네 아, 그래요. 제목이 뭔데요, 정민씨? 뭐였죠, 진실? 심상치 않다면서 제목을 몰라. 진씨 아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야. 아는데, 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. 아는데 이제 질문 던져 좀 줬다. 아 저한테 오케이 제가 덥석 받아먹겠습니다. 아미들 보라해라는 의미로 저희 썸! 아 나 눈 왜 저러죠? 왜 왜? 정구씨 왜 저는 저걸 찍고 있죠?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. 부치가 쏟아졌네요. 아, 입냄새가 제가 많이. 아 그래서 이 컷을 그랬구나. 넣으신 건가요? 네. 아, 중요한 컷. 여러분 제가 냄새 안 나요. 현실감. 섀도우 작업할 때. 네. 다음에 인트로 했는데. 손 뽀얀 거 봐. 당연하지 않게 먹을게요. 또 뻐덩뻐덩한데. 찐빵 같다.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때. 방금 찐 찐빵 같다.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원 컨셉부터 가장 잘 어울렸던 멤버에게 백조 컨셉이죠? 백조 컨셉. 너무 던졌구나 내가. 네네 백조 컨셉. 이 컨셉이 누가 가장 어울렸냐? 저는 네.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해봅시다. 어 지목. 네. 오케이? 자 하나 둘 셋. 태영이 해, 태영이. 태영이 해, 태영이. 진심을 얘기하세요. 아, 태영이가 제일 잘 어울려. 그래, 자. 자, 근데 저 잘 어울렸던 멤버로 뽑혔는데 어떻게 소감 한마디 안 해도 될까요? 하세요. 네, 아, 저는 이제 그 백조라는 컨셉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었어가지고 네. 뽑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. 백조 컨셉입니다. 백조 컨셉. 누가 제일 잘 어울렸나요?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? 자, 오케이, 하나, 자. 둘, 셋. 나는 진영 같아. 나도 저는. 진. 저도 진. 난 진이야. 저는 의미였는데? 저는 개인적으로 RMC가 되게 귀여웠던 것 자, 같아요. RMC 땅땅땅. 네 소감. RMC 왜 잘 어울리는 거죠? 귀찮지? 왜 마음대로 잘 찍고 그러시죠? 아니 그랬어요? 네. 네. 자, 남씨 네. 어때요? 제가 빨리 소감 해요. 야 이씨 카레.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너는 난 카레 너무 좋아해서. 내가 카레 안 좋아해서 그래. 아 진짜? 아, 그래? 그럼 진영 빼고 먹을까? 그러자. 그래. 뭐지? 멋있냐? 아니요. 너무 좋아. 헤어 메이크업 조금 되는데요. 제가 한번 찍어주시죠.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립밤을 아, 근데 이거 인중까지 찍어버리거든요. 여기 내리면 되죠. 오케이. 좋아. 자, 메이크업 됐나요? 형, 저 모자 저도 써서 어때요? 자, 남진 코피 흘린 거 아니야? 자, 빨리 하세요. 잡으세요. 빨리 잡으세요. 자,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. 잡으세요, 빨리 하세요. 촬영에 배제가 되는 수가 제가 있습니다. 지금 권력 남용이에요. 네. 월권행이. 자, 태영 씨 잡으세요. 자 실행하세요. 자, 정국 씨가 해주세요. 오케이, 네, 가볍게만. 야, 이걸 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이거 얼마나 세게 누른 거야 이거?
아 이런 뭐야 이거 이렇게, 자 이렇게 꼭 했으면 자 촬영 감독님 저희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네? 네 아 그 그것만 정해주세요 저 파트 때 누가 들어주실 건지 그 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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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테 있네 쿠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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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문제입니다. 진영이라고 들어. 진영 진영 난데. 자, 이 소리는 달방 어느 편 다시 한번 측면에서의 소리일까요? 이거 내가 누군지도 맞출 수 있어요. 누군지 모르겠어. 자, 누군지 맞출 수 있어요. 파랑마을 편에서 네. 지민이 형이. 지민이 형.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. 네. 오지 말라고. 도망가는 그런 장면. 왜 오지 말라고 해요? 의심이 가니까. 아, 나 이제 알겠다. 근데 뭘 했는데 지민이가 힌트를 찾고 있었죠. 지민. 힌트 찾고 있는 지민 와중?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아니, 잠깐 밖에서 먹고 가볼까 지민 찾았어 못 찾았어 그만 얘기하면 돼 지민 2분의 1 확률 찾았어 지민 정답 어. 와 야 이게 뭐야 오지마 위한 대기실이야?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배고파는데 정말 야 다시 야 지겠대 진짜 아, 집 이쁘네. 아, 집 이쁘네. 아, 오케이, 잡았어, 잡았어. 아, 커피 한 잔. 아, 술 다 들어내. 맛이 아니에요. 아 이거 듣고 많이 울었는데 근데 이거 뭐 진짜 커버 했어 많이 들었지 아 어, 맞아 형 커버 했었잖아요 아, 이거 이거랑 다이나믹 듀오 밥만도 왜 노래 얼마나 진짜 남준이 형 진짜 한 20초 안에 잠들던데? 와 진짜 못 잤어 아 둘이 잤어? 응 남준이 형 진짜 나 아 자야 되겠다 하고 누웠더니 한 20초 뒤에 어때? 잘했어? 할자? 야 망한 거 같아 왜? 네 망했어요 형 진짜로 망했어요 형 어떻게 뭐가 있어? 오 야 이거 해줬네 고맙다 야 아 해줘야지 이런 것도 안 하면 동생인가? 아니 나중에 드전이 알라 그러네 아, 아쉽게도 저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되세요 자 이거 지, 자 지면 우리 졌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고 졌으면 뒤돌아서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씨 네. 마지막으로 달려라 반탄 외쳐주시죠 자 누구야? 박지민 씨의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야 이거 이거, 야, 이거 진짜 명장이다 이거는 아, 저희 어머니 꽃꽂이 하는 건 봤었어요 그때 어... 저는 제가 꽃이라 진영 어디다 꽂아주면 아, 꽃 꽂히고 싶어요? 이거 아, 일단 쓸 수 있는지가 형, 궁금해 형 저 맞춰볼까요? 왜? 달팽이? 아니야 저 달팽이 눈 두 개 아니야? 제 작품을 육수! 국물에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면도 지워 아유 뭐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. 라면이랑은 다르지 않습니다.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얼굴 만지지 말아봐. 얼굴. 저는 지금 손을 봉인했습니다. 야, 이 안경 말고 라면이 필요하겠다. 와. 자, 여튼 저는 완전 달라가지고 맞아 이거 되게 오래돼 생각보다 그 우리가 봤을 땐 좀 좁았는데 화면도 보니까 되게 커 보이더라 아니 언니 넓었어요 그래? 미안하다 브렉스는 그 흰장만 하는 거지
거기가 뭐 되게 뭐 너도 미안할 거나 따지 없는 뮤비 찍으면서도 또 독특했던 게 어쨌든 우리 무대 그 달고나 커피인가 그 맞아 달고나 어. 커피 위에 뭐야 뭐야 그거 나 400번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커피 위에 달고나를 올려놓는 거야 야, 아니야 맞아.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아니 취미는 너무 두껍게 써서 안 지워내겠습니다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라죠. 그대로 방탄이 맞지 않나요?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잘 비주얼.